인생은 길고도 먼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험과 같습니다.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적 우리가 겪었던 작은 조각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발.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엄마 손을 잡고 신발 가게에 들어서면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 뿔테 안경 쓴 할아버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다는 듯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들이 먹이를 기다리는 새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보기엔 예쁜데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지르고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신을 골라주십니다. 달코 다른 신발 벗고 새 신을 신으니 발도 가볍고 내 마음도 가벼워 빵긋 웃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등이요 빛이 되시니 달코 다른 어제를 벗어버리고 새 은혜를 신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가볍고 기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가 다스리시는 이 성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불합리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충만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부흥 집회를 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모두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간 후 이 청년은 자기가 다른 백인들과 무엇인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점점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인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녀보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공통된 질문이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나는 그 누구보다 믿음 좋은 성도 같다도 성전을 떠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인가? 스스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상이 가득한 도시 예배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동일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본문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를? 나를.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창조되기 전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첫 숨을 내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훌륭해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이거 묵상하면 안 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충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토조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편의 선택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로잡으심이요 붙잡으심이며 정복하심입니다.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사로잡으시고 붙잡으시면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담이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뭐 좀 했다고 뭐 좀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나를 낮추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즘 저는 저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는 중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렸던 첫날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일기장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한 제가 설교하는 걸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은 많은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 전담양 목사는 예수님 십자가 뒤로 물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구주가 되심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담대히 싸워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힘을 내세요. 더 크게. 왜냐하면 전담당 목사는 사람이 붙든 종이 아닙니다.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저를 붙드시고 새벽기도 다니게 하셔서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일한 적 없습니다. 어린 것들 전부 5살, 3살 쌍둥이 내붙여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방 다니면서 그 많은 영혼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를 붙드십니다. 원수들은 저를 비웃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느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배경이나 나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리와 병자들의 친구여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따스한 손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권리.
주께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인성의 독자를 둔 과부를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과부의 아들 독자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과부를 위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 켄토마니 라고 하는데 슬픔이나 고통 또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고 위로해주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그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중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슬픔 이번에 체험해 봤어요. 여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패에 쓴다는 맛 보겠습니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돌봐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주 예수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끊임없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항상 겸손하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널리 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성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깨끗하고 덕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이 성자의 생활에 감동을 받아서 땅으로 그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의 생활을 잘 살펴보니 과연 성자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에게 은혜를 더 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사를 잘하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인간의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사용합니다. 천사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를 드리려는데 이것은 좀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니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지 어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천사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든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천사들은 의논 끝에 그에게 그의 그림자가 뒤로 비칠 때 그 그림자에 들어가는 모든 병자와 죄인들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귀의 총로로 타지 마십시오. 마귀의 마음을 여러분에 받아들이면 마귀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지나간 발자취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에는 내 만족과 유익, 내 필요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의 떡을 준비하고 주일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그 앞에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 생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누구 앞에 산다고요? 정말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악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임을 사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리의 표지판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의 뭐를? 표지판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열심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서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지 않으면 엉뚱하고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표지판을 보고 잘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실만한 물가 푸른 은혜 초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10분씩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모여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자로서 위치를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 나의 위치. 38년 동안 병에 걸려 베데스다 연못까지 앉았던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너 안에 죄가 너를 절망의 베데스다에 머물게 했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고 너의 구원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까? 너의 뭐를?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 은혜, 취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성악가도, 하물며 세상의 성악가도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일절 안 하고, 초밥을 만드는 장애는 혀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나 음주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나를 가장 믿어줬던 사람도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유혹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그럴 때 성령께서 심하다 때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시며 구원의 반세구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